just a lad of ten, my father said to me, come here and 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my father said to me. 네,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시간 장수 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먼저 유재원 할아버님, 아까 그 가족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남매만 두신 분입니다. 네. 뮤직비디오에 가수로 활동하셨던 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원 할아버님. 네. 올해 연세가 75이십니다. 이야, 근데도 얼굴이 청춘이세요. 네. 자, 가운데 계신 할머니는 이상리 할머니인데 아까 공개 구원했던 분이죠. GF를 활동하셨던 할머니인데 예, 욕을 참 잘하신답니다. 근데 할머님들이 이렇게 그 욕하시는 건 그렇게 저는 괜찮던데요. 덕담 같아요. 예, 덕담 예. 같아요. 그게 뭐 저 사람이 진짜 나빠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깝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네. 할머니가 연세가 77세예요. 예. 근데 머리가 할아버지보다 다 까맣죠? 더? 그죠? 예? 예. 신은경 씨도 나이 드시면 저렇게 할머니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 염색해서래요. 예? 염색해서. 아, 염색은 헷갈려봐. 그런 얘기 단소리 하러 왔냐? 단소리 하러 왔어? 잠깐만 말고 내일도 암소리 말고. 네, 알았습니다. 내 맛이 지쳐서 하는 거지. 네, 그래요. 밤은 어디 밤인가요? 그 마을 밤이죠? 이 마을 밤이요. 예. 정한 밤이 예. 최고입니다. 예. 네. 요거 이리 오셔. 하나 예. 잡숴보고. 아니죠, 신은경 씨부터. 아, 저는 제가 먹을게요. 예, 아니야, 내가 먹여줄게. 내가 먹여줄게. 하고. 예. 요게 가만 있어. 요것이가 뭐냐면 말이요. 이름이 뭐예요? 나 이제 정한밤이요. 정한밤인데. 정한밤인데. 내가 더 이게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이게 예, 네 부활 요만 아니야. 요보다 더 크다. 요것이가 요거 좀 먹어봐라. 한번 내가 먹여줄게. 응, 그렇지. 그리고 할아버님인데 윤만봉 할아버님이십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세요. 73세신데 얼굴 뵙기를 제일 어르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박영감님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참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할아버님이 아까 할머님하고만 사시겠다고 그러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18살에 할머니가 아직도 많이 편찮으세요? 아, 정말 괴로워. 지금 어떻게 두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다가 이런 데면 집에 둬야 된다가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주고 계세요? 며느리. 아, 며느님이. 아이고, 그러세요. 네. 자, 이렇게 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의 그 지고유순한 사랑. 저도 나중에 할아버님 같은 신랑 얻고 싶어요. 그래요? 예. 나중에 아니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약간 배영만 씨 같으신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밤 춘다. 아니 무슨 여자가 먹을 것만 갖고 오시면 정신을 못 차리고 주든 안 주든 저번에 꽃감은 이게 들고 있다가 화면을 잡으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니 정말 걱정했었어요. 오늘은 네. 밤이라서 어떻게 먹나고요. 그리고 가물치도 그렇게 노려보대 먹고 하여튼 여기에 먹을 것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시면 뭐 없나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기실을 왔다 갔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가져오시는 것들이 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네. 오셔가지고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네. 자, 할머니 오늘 퀴즈 잘 맞추셔야 돼요. 네. 네, 자신 있으시죠? 그래, 자신 있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는 나중에 뭐가 됐죠? 네, 누르세요. 네, 네. 아맥. 아맥. 아맥은 밤에만 다니는 건데. 아맥 안 무슨 아맥이. 눌르세요. 다시 아맥 뭡니까? 네 글자인데. 아맥 뭐 출두요? 아맥 출두요. 네, 네. 아맥이어서. 지금 앞에서 다 알려드려가지고. 아맥 여사는 여자분인데. 네 누르세요. 네 누르 뭐예요? 아 누르는 거 누군 뭘 눌러? 중간사또. 아이고 나 뺏겼대. 중간사또.
또는 어 아맹 아맹 뭡니까? 아 네 아맹 여사 이거 아맹 여사요. 아맹 여사. 네 이런 식으로 퀴즈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뭐 점수와는 관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신은경 씨 예 어디 갔다 왔다 해? 또 문제지 누구 왔지? 아니에요. 먹는 거에 정신 파이냐? 문제지 쟤 누구라니? 밥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려. 자 문제 해주세요. 첫 번째 네.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이미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요. 시집간 딸을 이렇게 부르죠. 시집간 딸을 네. 뭐라고 네. 부르죠? 우리 집 사람 아니다. 그래서. 자 네 글자. 우리 사람 아니고. 예. 네. 네. 남은 자식이 돼도 딸은 딸이지. 응. 그냥. 아니 할머니 응. 할머니의 감정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퀴즈라고 하는 거는 응. 상호간의 협조하에 응. 알고 모르는 걸 푸는 건데 응. 할머니는 일방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세요. 응. 출가 뭐라고 부르죠? 출가 뭐라고? 출가 오인이라고. 네, 누르죠. 네. 네. 출가 뭐요? 출가 오인. 네, 출가 오인. 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할머니 응? 옛날에 시집 오셨을 때 응. 그때는 저 친정에서 응.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랬죠? 그렇지. 예. 만약에 따님이 이혼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아버님은 죽어도 거기서 살라고 해요. 죽어도 거기서 살라고 해요. 예. 아 그걸 안 누르셨습니다.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니까. 그 뭐예요? 할머니 그 뭐예요? 코고기 불 떼는 거. 담배요? 담배. 할머니 그 한번 볼게요. 잠깐만. 저 한번 보여줘. 아 이거 뭐 볼 게 있어? 그. 아 이거 왜 그거? 궁금해서. 최정원이가 왜 그걸 다 보냐? 예? 나는 그걸 왜 서세원이에요? 서세원. 서세원. 야. 최정원이가 됐어. 야. 최정원은 소년의 의사예요. 여기다 물 한 병 넣어 가져서 먹고. 예. 밖에 없어. 담배하고. 담배하고. 시민. 시내버스 차폐요. 시내버스 차폐하고. 차폐하고. 그치? 근데 할머니 테이프는 왜 들고 다니세요? 그거 거기 밤이 미끄적 빠져가지고 부친하고 상겨 왜 그래요? 이거는 만 원은 만 원은 왜 꺼내가? 이거 밤에 떠라 이거 돈 잊어먹는다 이랬지 형 떠올지 마라 이랬다가 늙으면 늦어도 나같이 늙으면 침나와 네 알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담배 담배 태시면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잡으시고 네. 할아버지도 태시려면 태세요 얘들은 얘는 담배를 못 피워 얘는요 할머니보다 어리시네요 얘가 어리니까 예 이쪽은요 이쪽도 얘는 막내고 할아버지 주무세요? 문제 드릴게요 청춘의 상징으로 사춘기 젊은이들 얼굴에 많이 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네, 할아버지! 아이고, 그 어째 이렇게 재발음 넘치니 그 지랄하고 잡아댔냐? 뭐, 뭐죠? 나더러 하랬잖아, 나더러! 해요, 나더러! 해, 하세요, 뭐예요? 그거 얼굴이 뭐에 생겼다고? 예. 뭐? 그 뭐가 생겼을까? 자, 할아버지, 네, 말씀하세요. 버둥! 죽은 깨! 잘못 누르지! 죽은 깨! 틀렸습니다! 죽은 깨 틀렸고요! 죽은 깨! 죽은 깨 말고 얼굴에 그럼. 뼈두락지 같이 나는 거! 그 여드름! 누르세요 할머니! 누르세요. 네, 할아버지! 네! 자 누가 이쪽 할머니! 네! 예, 여기 할아버지! 네! 이드름이요! 이드름! 여드름! 네, 여드름! 네! 네. 네 할아버지도 맞추신 걸로 할게요! 내가 맞췄는데 왜 얘가 맞췄다고? 아이고 참네 다 맞춘 거 거짓말아 내가 1등인데 얘가 맞췄다고 내가 예, 맞췄다고 예, 예.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 내가 양보하지 양보해야지 아니 그건 TV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양보하고 그 문제지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예. 주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춘향이 얘기 좀 해. 아버지 오늘은 조용이야. 아 비우가 안 맞는 짝이야. 내가 친하랬어? 내가 그래서 비우 안 맞냐? 아 비우가 안 맞아 당신. 예, 예. 구순하게 친하자. 예, 예. 오늘만큼 구순하게 친해야지. 예. 그치? 예, 예. 춘향이 더 안 깨먹는 건 누군가니? 거시기요. 누구요? 월매. 월매. 그러면 월매가 누구예요? 춘향이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춘향이하고 만난 사람이 이몽룡이잖아요. 그러면 춘향이 몸종은 누구예요?
몸뚱? 예. 방자. 할아버지, 여자가 춘향이처럼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 여자 좋아요, 할아버지? 아, 그게 얘기할 거 있어. 예, 예.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군요. 아, 정절을 지켜야지. 예. 아, 한정물이 나쁘면 무서워. 그래요. 절대 여자는 수레를 지켜야 하는 게. 예.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안 내. 이름도 보고 저름도 보고 해야지. 이 세상에 갔다가 멋있는 놈도 보고 해야지. 그거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사냐? 아, 이름도 보고 저름도 보고 잘난 놈도 만나보고 못난 놈도 만나봐야지. 왜 그거 하나만 놓다지 우벽하고 지랄이야? 아이고, 나가다 웃어. 네. 할아버지는 정절을 지키는 여자가 좋으세요? 아, 사실이죠, 그게. 아, 그 촌놈들이라 할 수 없어. 이거 뭐, 무슨냐, 촌놈들이라 할 수 없지. 나는 이제 이거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네. 안 그러냐, 나 죽을 때가 됐어. 100살 사세요, 할머니. 그래서 이제 100살을 살면 텔레비 하면 더 나오려나? 그럼요, 그럼요. 그때 말이야. 네. 나 더 나오게 이 손잿발 되는 사람한테 좀 아이 좀 써야겠다. 예. 예. 네. 할아버지 주무세요? 근데 눈을 오면 왜 이렇게 감어? 왜 이렇게 눈을 감어? 안 감어. 오늘 그 눈을 슬슬 감네 그래. 오늘 이거 이 지약이 안 들어가 가지고 눈을 감네 그래야. 이거 참 환장하네 이거. 아이고 우리 양감 물 좀 마시게. 아이고. 눈 좀 뜨고 물 좀 마시지. 물이라도 마셔야지 어떡하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이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그게 골프장 네, 치는 것 같아요. 골프, 네, 골프. 네, 정답이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가 있죠? 네. 유명한 사람 누구죠? 박세리. 박세리. 박찬호가 질라. 박세리는요? 응? 박세리는? 박설인가 각설인가 공부설인가 공부설인가 나는 잘 어떻게 되나? 그 각설이니 박설이니 또 있더라고 그거 두 개나 그 가끔 만나 네 가끔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각설이 가만히 있어 할머니 얘기를 정리 좀 합시다 오늘 내가 혼란이 와서 진행이 안 돼요 아니 박세리에서 왜 각설이가 됐나 갑자기 각설이 네? 가끔 만나잖아 가끔 만나 애들 아저 말이야 애들이 말이야 아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몰라 정말요? 나이가 어려서 몰라 누가요? 많이 봐주시오 예 몰라요 뭐를 몰라? 그냥 몰라. 편하게 하세요 예 자 아 그래 편하게 해요 아 나 방송국 가면 별거 또 있나 했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우는 아이 울음 두고 뜻구치게 할 만큼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었죠 이 할아버지 뭐라고 하죠? 네 순사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원래는 망태 할아버지인데 그 일제시대 때 그때는 아까 진용관 할아버님 나오셨지만 그때는 예. 순사라고 불렀죠. 아, 순사라고요. 그 제일 그렇게 우리한테 악독하게 했답니다. 예.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때는 예. 어린 애가 막 울고 그러면 순사 왔다 그러면 끊겼어. 네. 할머니 일제시대 때 사셨죠? 아 살고 말고 얘도 살았다는데 내가 안 살았어. 이거 얘가 뭐예요? 아 얘가 나이가 죽은데 얘도 살았다는데 안 살았겠어? 그렇죠. 아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요 그거. 그렇지. 아 은경이가 살아도 제가 또 안 살았겠어요? 아 그렇지. 좋은 거 같은 말이야 오늘날로는 또 이렇게 와가지고서 눈을 내려까고 아이고 네. 참나. 좋긴 한데 굉장히 좋아 좋을 것 같아. 근데 좀 방울이게. 어제 쩡쩡거리더니 오늘 쩡쩡거리지 못하는 말이야. 네. 여가 그래도 떨리는 모양이야. 예.